네 엄마 말이 너 이영이랑 만나는 것 같다던데 사실인가 보구나. 직원들이 보든 말든 이제 상관없다 그거냐? 그 정도로 가까워진 사이야? 아버지. 내가 너한테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알아듣게 얘기를 했으면 말을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지. 인턴 기간에 고작 여자 때문에 실망을 시켜? 너 이렇게 나오면은 아버지도 달리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. 제가 누굴 만나는 게 아버지한테 허락받을 일이에요? 그럼 아버지는 어머니 만나실 때 할아버지 허락받고 만나셨어요? 아니잖아요. 네 엄마가 애 딸린 과부였냐? 말이 되는 소리를 해! 당장에 허락하실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, 저. 그래도 제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지간한 애면 김진영 밝을 때도 못 쫓아오는 애를 마음에 두고 있다니까.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? 너 막말로 내가 이영이한테 어떻게 할 줄 알고 너 이렇게 나오는 거야, 어? 유치하게 협박하지 마세요. 뭐? 유치해? 아버지는 늘 제가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셨잖아요. 근데 이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도 안 하시고 무작정 반대만 하시는 거 저 솔직히 실망입니다. 제 사람은 제가 선택해요. 아버지 사적인 감정으로 이영 씨 부당한 대우하시지 말아주세요. 이건 부탁입니다. 아이 저 녀석이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지 어느 정도!